안녕하세요. 약초 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인삼농장에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인삼을 직접 키워서 홍삼으로 직접 다려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저기 오늘 저 인삼 밭 왔는데요. 예예. 예. 이게 지금 1년생 인삼인가요? 예, 이게 올 4월 초에 심어갔고요. 예, 예. 이제 싹 나온 이제 초소가 됐으니까 이제 1년근. 아 여기에다가 인삼이죠. 종삼. 네, 씨를 심어서 지금 이렇게 싹을 틔운 거죠. 예, 씨를 심는 것보다 뿌린 거죠. 아 뿌려서. 예. 뿌린 다음에 흙을 덮어 씌운 거니까 어떤 네. 보면 뿌렸다고 보면 되죠. 그럼 씨를 어떤 식으로 채취합니까? 씨는 네. 4년근 때 채취를 해요. 네. 그 왜 그러냐면 그 1년, 2년, 3년근은 이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힘을 길리려고 좀 키우고요. 네. 4근 때 채취를 하면 그 씨를 키우면 네. 삶이 못 자랍니다. 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땐 애기한테 양분이 다 가지 네. 그 자기가 안 갖고 있으니까 네. 삶도 똑같이 씨를 틔우면 이제 씨로 양분이 다 가기 때문에 네. 삶이 안 커갖고 4근째 때 씨를 채취를 하고 5년근, 6년근 때 이제 열심히 키워갖고 네. 이제 삶을 캐니까요. 4근 때만 채취를 하고요. 삶을 씨를 이제 채취하는 방법은 네. 이제 사람이 이제 꽃 모양처럼 되어 있는 그 씨를 네. 손으로 이제 훑어가면서 이것도 기계로 갈 수 없고 네. 오로지 이제 사람 심으로 바가지에 담아갖고 아, 네. 이제 그렇게 자루로 모으는 거거든요. 네. 모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일이 한 송이 한 송이 다 이제 사람이 이렇게 다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네. 또 산이 깊거나 밭이 좀 안 좋은 데는 또 시간도 더 많이 오래 더 걸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딴 씨를 이제 그 인삼조합에 삼을 예. 삼씨를 이제 까주는 데 가면 예. 거기서 이제 남은 진생베리를 해갖고 네. 화장품 회사에서 삼씨를 까서 그 씨는 놔두고 그 껍데기만 아, 껍데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진생베리 할 때 그 껍데기는 따로 이제 화장품 원료 쓰든지 예, 예. 건강식품 원료 쓰든지 예, 예. 이렇게 하고 씨는 이제 심어서 다시 이제 싹을 틔우는 거네요. 그렇죠. 삼씨를 채취한 다음에 네. 바로 심는다고 싹이 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 자갈하고 모래랑 섞어서 네. 개갑을 시킵니다. 개갑이요? 예, 예. 삼씨를 자세히 보면 네. 중간에 열리게끔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걸 개갑을 안 시켜주면 삶이 싹이 나는 게 되게 더디고 네. 또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인위적으로 10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면서 개갑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파종을 하는 겁니다. 아, 파종을 해서 이제 여기다 심은 거잖아요. 예, 예. 심으면은 이제 이렇게 물이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관수라고 해갖고 네. 싹이 나기 전까지는 아침 매일 네. 매일마다 이제 뜨거울 때는 물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아침마다 인위적으로 물을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토양 살균제라든지 아니면은 네. 곰팡이병 같은 그런 이제 약을 조금씩 쳐주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관수 시설인가요, 이게? 네, 예, 예, 맞습니다. 아, 이게 보면은 이렇게 잡초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예. 잡초 맞는 거죠? 예, 잡초 맞고요. 예. 원래 인삼이 생육하기 인삼도 어떻게 보면 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인삼밭 자체가 그 풀들이 생육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아, 예. 왜냐하면 뭐 토양 살균도 해주고 네. 사충제도 잡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네. 영양제도 주고 하니까 얘네들이 삶이랑 같이 공생이 아니고 네. 뭐 그냥 붙어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인삼밭을 가도 네. 이렇게 그 잡초들이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제초제를 쳐도 네. 안 되는 게 삶이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일일 하나하나 뽑아줘야 돼요. 아, 이거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뽑아줘야 되겠네요. 예, 예. 하셔가지고. 이게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냐면, 예, 예. 그, 삼풀을 뽑기 시작해갖고, 네. 이제 다 뽑았다. 네. 뒤돌았으면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그래서 약 치는 거랑 풀 뽑아주는 게, 네. 삼농사에 짓는 걸 거의 한 7알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풀과의 전쟁이 참 예, 예.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1년근은 이렇게 이제 심고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 근수마다 다 밭이 트리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예, 이거는 올 3월 말에 이제 파종을 해서 싹을 틔운 거고요. 네. 내년 봄에 이제 1년생들을 다 캐서 네. 이제 다른 밭으로 이식을 합니다. 아, 네. 이렇게 계속 이 상태로 키우는 건 직파라고 해갖고 네. 직파는 이식산보다 조금 모양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인삼의 성분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직파를 안 하고 이제 이식을 딴 데도 옮겨주는 거죠. 이제 여기는 씨를 심어서 1년근까지 키우고 네. 2년근부터는 이제 이식을 해서 키우는 건데요. 2, 3, 4, 5년근, 6년근까지는 같은 밭에서 같이 있어요. 아, 처음에 1년만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똑같이 이제 계속 이식하지 않고 이렇게 네, 하신다 이거죠? 네. 참은 6년근까지 키우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계약 되지 않은 밭들이 있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계약이 안 된 밭들이 간혹 생기면 네. 그거를 일반 시장에다 내다 팔면은 조금 값을 조금 못 받고 네.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가공해 갖고 홍삼으로 만들어서 네. 저희가 한번 팔아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즉석식품을 만들 수 있는 네. 조그만 가게를 지금 짓고 있고요. 네. 거의 완공을 한 상태고 네. 이제 장비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네. 그거는 저희 가갖고 네. 절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시설 있는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조그맣게 네. 준비한 이제 홍삼 달인방이에요. 아, 네. 네. 다른 데서는 약탕기라고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그냥 홍삼 내리는 홍삼 짜는 기계라고 하는데 네. 정식 명칭은 달인방입니다. 아, 네. 홍삼을 직접 키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직접 이게 또 다려가지고 네네. 즉석식품으로 판매도 하시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약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6년근 인삼을 네. 수삼이라고 하는데 네네. 수삼을 캐서 네. 계약되지 않은 삼포의 수삼을 캐서 네. 이제 강원인삼 조합에서 홍삼으로 쪄서 갖고 와요. 네. 그 홍삼이 이제 저희가 침이라는 작업을 거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아 홍삼이 돼서 이렇게 오는 네, 거네요. 홍삼, 저희가 이제 침이 작업이라고 네. 홍삼 몸통과 그 다음에 뿌리들을 분리를 한 작업을 합니다.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나름대로 뭐 이제 규격에 맞게 또 네. 균일한 맛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 네, 네. 이제 홍삼 다림기에 넣기 전에 네. 이런 이제 면포 면포 예, 부직포에 홍삼을 넣어서 네, 네. 1kg를 넣습니다. 네, 1kg를 1kg요? 넣어서 다림기에 넣고 48시간 동안 추출을 해서 그 다음에 파우치에 포장을 한 다음에 이제 네. 고객님한테 이제 배송을 해드리는 거죠. 이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물하고 홍삼하고 같이 저기 다림기에다 넣어서 네. 48시간이요? 예, 48시간입니다. 몇 도씨로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80, 이게 저온 추출 방법이라고 해갖고 예, 예. 86도에서 추출을 합니다. 86도요? 예. 아. 이게 이제 100도씨에 가까워지면 네, 네. 홍삼이 품고 있는 사포닌이 파괴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홍삼은 저온 추출로 저온 추출로 예, 해서 추출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이게 네, 네. 다린다는 거죠?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추출한 게 이렇게 파우치로 예, 예. 담아서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시는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여기는 직접 그 농사 지어서 이 시설에서 직접 다리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 만약에 고객님들께서 네. 뭔가 조금 못 믿었겠다, 의심스럽겠다 네. 하시면은 네. 이제 강원인삼조합에서 증명하는 그다음에 네. 뭐 연근 확인서라고 있어요. 네. 이게 6년근이라는 네.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강원인삼조합에서 또 이거 홍삼으로 가공을 했다라는 네. 가공 확인서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특별하게 뭐 저희가 연근을 속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타 조금 안 좋은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200포에 네. 네. 3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포예요? 네. 소량으로는 없나요? 소량으로는 30포 단위로 이렇게 판매도 아주 포장도 해드리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이게 포 단위가 아니고 네. 홍삼 1kg를 다렸을 때 나오는 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한 통 한 통으로 팔지 그거를 포장해 놓고
이제 뭐 박스별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직접 주문해서 달아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주문과 동시에 네. 홍삼을 넣고 다리기 때문에 네네. 기성품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때그때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춤 제작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아,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